이뻐 이뻐. 아, 뭐 놀렸어? 내가 선택을 잘한 것 같아. 뭐? 손도 잡고 좋네. 어? 아니 나는 야, 뭐지? 원래 미인이 술을 주면 더 취하는 것 같아. 아 미쳤나 봐. 만족? 이들 대 뒤쪽도 봐야죠. 행복해 보여. 나쁘지 않아. 그쪽이 내가 좀 좋긴. 그러니까 일부러 좀 맞춰 입고 남았다 이거야. 아 그러니까. 뭐가 뭐 저거 맞춰 입고 나왔어. 이게 오빠가. 지난 자기소개 후에 굉장히 추워하셔가지고. 아니 저 정도면 안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다 나 같으면. 나는 저 정도면은 촬영 중단했어. 지금 옷은 너무 얇게 입고 왔네. 이거 안에 입어요 이거. 이거를 입고. 거의 이제 천사 아니십니까? 저기 천. 이게 너 거야? 내 거야. 어. 아 진짜? 발열조끼거든. 너 왜 어제는 순자님 목도리 같고 오늘은 아니야 어제 둘 다 봤어. 지금 약한 남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? 막 보호 본능 자극시키고 막. 맞아. 보호 본능 완전. 그러게. 아직 머리 좀 봐도 저 머리 눌린 거 같아. 괜찮아? 이뻐 이뻐. 아 뭐 눌렸어? 내가 선택을 잘한 거 같아. 아 멘트 너무 잘해. 어. 이뻐 이뻐. 아 뭐 놀렸어? 내가 선택을 잘한 것 같아. 이뻐. 왜? 이뻐. 자. 아, 감사합니다. 긴장되네. 소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. 이게 또 방법 있나구나. 와 장난 아니다. 이렇게 세게 타서 먹는다고? 어. 어이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한 번만 해줘. 막걸리도 옆에다 놓고 이렇게 먹자. 오빠 그냥 나랑 술 마시러 왔네. 응? 오늘 나 술 데이트야. 아 그렇게. 네. 그냥 술이 먹고 싶었네 이번에. 아니네 짠. 근데 영수님 성격 되게 시원시원하다. 맛있지? 근데 센 게 안 느껴져. 그치? 그게 부럽다니까. 못 먹지 왕구를. 전골은 끓여놔서 야채 순만 주고 중부전골은 처음 먹어봐. 그래? 맛있는데. 아 황태 맛있겠다. 오, 바로 친구야. 자동으로 돌아보신 것 같고. 우리 봐요, 오빠가. 오! 나 먹어볼게, 이거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와. 아, 잘 먹네, 제대로. 맛있어. 아, 맛있겠다. 비빔밥까지. 너무 맛있겠다. 오. 밥이 먹고 싶은데 진짜 너무 맛있다. 근데 저러신 분들이 있더라고. 배가 좀 차야지 말을 하시는 분들. 나다. 나. 사실 나도 그래. 음식이 식잖아. 우리 밥만 먹다 갈 것 같아. 우리 밥만 먹다 갈 것 같아. 얘기를 아니 얘기 당연히 해야지. 그치? 근데 택시 할 때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. 표현을 많이 해? 아니면은 남이 표현해 주길 바래요? 저는. 나 표현 많이 해. 엄청 많이 해. 표현 많이 해? 응. 그 사람한테만 많이 하지. 그럼 딴 사람한테 하면 안 되지. 그치. 그 사람한테 많이 해야지. 내 평소에 애교가 없는 것처럼 보여. 말투도 그렇고. 애교 되게 없어 보여. 응? 있어 보이는데? 애교 있는 것 같은데. 진짜? 어떤 면에서? 여린 느낌이 자꾸 들고 있어서. 나는 생각보다 여성여성에서 되게 놀랐어. 근데 이미지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? 그 피부 아니 피구 이미지가 너무 피구 이미지가 너무 있어. 피구 이미지 맞아. 아라까운데 피구 이미지가 너무 있어가지고. Borders and Acquisitions 분야를 하면서 돈이 한꺼번에 막 많이 올라가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. 맞지. 그런 거를 약간 극복하는 본인의 노하우? 어떻게 보면 내 돈 아니니까. 야 쿨하네. 그러게. 아 근데 진짜 좀 M&A하는 도시 여자 느낌이 멋지긴 하다. 아 나 되게 존경스럽다고. 왜냐면 나는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.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잘 되진 않거든. 근데 솔직히 연애도 그렇잖아. 썸을 많이 타.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되겠지 이런 게 있긴 하잖아. 근데 그 성향이 나도 딱 있는 것 같아. 내가 그런 스트레스, 과도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썸도 여러 개 감당을 못하더라고. 나는 그걸 좀 깨달았어. 그래도 너는 이제 연애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. 연애를 두려워? 연애가 두려워? 난 두렵지. 아 진짜? 왜? 왜? 두려운 게 실패에 대한 그런 거? 그렇죠. 난 생각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핸드폰을 만들자.
핸드폰 하나 만들 때보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하는 생각을 해. 지금 이산화탄소의 두려운 거 결혼을 연관지르는 거 아니지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런 뭔가 온갖 상상을 하는 게 내 두려움의 근원이야. 생각이 많다 보니까 나 두렵다 하는 게. 사실 난 이해를 하고 나도 약간 비슷하게 있어. 나도 되게 두려움 많고 걱정 많이 해. 대화 잘 되는데 또? 그러네. 이러면 나는 어떤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불안하고 자기가 얼마나 우울하고 자기가 얼마나 안 불안하고 자기가 얼마나 안 우울한지를 알았으면 좋겠어. 그 오빠는 부정적이고 불안한 사람이야? 그치, 대체로 그렇지. 근데 내가 근데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러니까, 나도 진짜 부정적이야. 말 안 해서 그렇지. 아, 진짜? 너무나 잘 숨겨 나는 근데. 그래? 나를 보는 것 같은 나랑 닮은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끌려요, 안 끌려요? 끌려요. 난 절대 안 끌려요. 안 끌려요. 난 끌려요. 반대가 끌리지. 나 같은 애라고? 진짜. 아, 정말 피곤한데? 그래요? 그럴 수 있잖아. 난 좋은데? 진짜? 이게 다른 거야. 정복 씨는 어떻게 볼까? 난 솔직히 인터뷰 때 광수 오빠를 나는 알아보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말 했어. 오빠는 시간에 걸린 사람이야. 나는? 오빠? 나는 없어? 나 다 보여? 밑바닥까지 다 보여? 아니지. 오빠 매력 넘치지. 고맙다. 누워서 절 받는 것 같긴 한데 나는 근데 오늘 너를 보고 좀 뭐지? 내가 생각한 거랑도 좀 달랐고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. 뭐 무슨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빡센 사람인 줄 알았어?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좀 귀엽기도 하고 여리여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가? 근데 패션은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나 뭐 패션은 오빠 너나 잘해 진짜. 패션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어려운 있어 남성분들한테. 그리고 사실 패션은 조금 무난한 거 좋아하거든요. 아 그래요? 예예. 예. 패션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어? 없는데? 나 전혀 하나 없는 거 진짜? 고마워. 난 오히려 내 취향인 패션인데? 난 예뻐서 입는 건데. 그러니까 괜찮은 거 같은데. 광수 씨는 맞추는 걸 잘하는 거 같아요. 난 내가 잘 입으면 되고 옆에 그런... 사람이 뭐 어떻든 간에. 근데 나 되게 지금 알딸딸해. 원래 미인이 술을 주면 더 취하는 거 같아. 아 미쳤나 봐. 짠. 짠. 뭐. 손도 잡고 좋네. 나는 뭐지? 손도 잡고. 어머. 일부러인 거 아니야? 위트가 있지. 저 폭격 기능. 저분 진짜 폭격 잘해요. 예. 손이 차갑던데? 아 내가 수정할 때. 마음은 따뜻한가? 당연하지. 마음은 있어. 따뜻한 걸로. 당연하지. 그치? 쉽지 않아. 과연 이 15기 정숙 씨는 이 두 남자 중에 어떤 남자에게 조금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어요? 그니까요.